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종목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슈 브리핑으로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좀 들뜨게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 일단 오늘 주도주들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장에서 사실 네. 많은 테마들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시초가 이후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약보합권이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첫째로 말씀드릴 종목군이 이제 방산 관련주인데 지난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약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방북한 자리에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이제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협정을 마무리했고요.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동맹이라는 발언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군사적 협력을 좀 더 확대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할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방산주가 좀 오늘 아침 시장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짚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대두가 되는데 이제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포탄이 사실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포탄의 규격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요 두 가지 종류의 포탄을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요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포탄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풍산입니다. 금일 시장에도 풍산이나 현대 로템 등 여러 가지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풍산 같은 경우 이제 포탄 공급에 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또 하나 이 종목은 구리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요.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2024년 5월 달을 기점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약 두 달 가까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다시 하여금 고개를 돌려주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심화됨에 따라서 풍산도 다시 하여금 전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현재 신고가 위치가 약 78,9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아주 강하게 저항대를 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지금 보유자분들이나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이 위치에서는 적절하게 분할 매도 또는 전량 매도를 통해서 고가권에 따른 차익 매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분 익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오늘 이제 아침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일부 이제 강세를 띄고 있었어요. 이 이유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라는 소식이 주말간 전해졌습니다. 자, 요 바이오 시밀러가 사실 미국에서만 있는 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요 아이큐어, 드림CIS, 사마제약, HLB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보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많은 시청자분들이 바이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으실 텐데 HLB하고 또 하나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거의 국내 상장사, 제약바이오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지난 2023년 말기쯤이죠. 이때 한번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약 4만 원까지 한 차례 상승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도적인 이제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지금 약 반년 동안 이제 박스권 안에서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 자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요 박스권 안에서 해당 박스권 안에서 정형적인 지지 패턴을 조금만 더 보여준다면 향후 위 저항선에 형성되어 있는 20만 원 부근을 돌파해 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인 17만 8,300원 부근에서 차분히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할 수 있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상승권에 있는 두 섹터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이었는데요. 이 포탄 공급 직접 수혜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구리 관련주로도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풍산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봤고 두 번째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이 미국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기대되면서 국내에 이 관련한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차트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 오늘장에서 반면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종목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거 볼까요? 자, 지금 전기 관련주가 네. 지금 고가권에 다는 차익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폭이 거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전력 관련주가 상승을 했던 배경으로는 AI 데이터 시대에 다가오면서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용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력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구하고 이 재용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더 금요일날 형성되었던 고가권을 돌파하면서 네.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력 관련주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시점은 다른 종목들을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두 종목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재용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선 관련주와는 다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전력 관련주들 중에 가장 힘이 강하고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이 대장주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드렸는데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섹터 내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전력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더 깊게 받는다 해도 나중에 반등 때 회복 탄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관련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은 이 재용산업을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전력 관련주들 중에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현재 주가는 125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9000원 부근에서 조정이 실현된다면 이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타점이 왔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같은 재룡 형제들 중에 아웃급인 이제 요 재룡 전기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네. 재룡 전기 또한 이제 주봉상 지난주에 확실하게 신고가 영역에 다다르면서 신고가를 돌파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들어서 지금 약 보합권 내지 약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지난 최고가인 89,400원 이후로 약 조정을 거듭해서 현재 84,600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재룡 전기
경기 또한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재룡산업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준목도 주봉상 지금 큰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역대급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전기, 전선 관련주들 중에 대장급의 역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7만 9천 원에서 8만 원 선만 지지해주면 충분히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전기 관련주, 전력 관련주, 재룡산업과 재룡전기 이 두 종목 위주로 신규 진입 노려보신다면 이 전력 관련주 눈여겨보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괜찮은 선택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달렸다가 쉬는 거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신규 진입 가능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재룡산업과 재룡전기 살펴주시면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조정권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슈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늘장에서요.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시장을 좀 대비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말씀드릴 종목도 제가 좋은 네.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조 형제들이었는데 특히 이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송이 진행되고 약 2, 30분 만에 약 20%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좀 괜찮은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제가 앞전에 방금 방산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풍산이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방산 관련주들 특히 매매하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되거나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게 이 방산 관련주인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이제 장기화 조짐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중동의 리스크, 그다음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관련주도 한층 더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구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특히 이 155mm 포탄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로봇이나 AI, 핵을 통한 이런 전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전장에서는 이런 재래식 전력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 앞으로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의 수요 증대에 맞춰서 이 종목도 충분히 같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산 관련 주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7,200원 부근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 앞서 강한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7만 원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원선에 대한 매물 부담이 일시적으로 출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말씀을 드릴 거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67,300원입니다. 지금 현재 6만 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주가인 67,300원까지 차분히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직장인분들도 꽤 안정적으로 단기적인 수익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 상승 추세가 깨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6만 원 라인 이탈 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하셨으면 우리도 목표가 궁금하실 겁니다. 목표가는 제가 7만 원 부근에서 목표가 설정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번만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요 방산주 자체는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섹터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주의사항 꼭 집중하시고요. 이상으로 추천 종목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풍산까지 살펴봤습니다. 가격 라인도 설정이 됐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